카페를 던진 다음에 이렇게 뭐 놀리면 걸렸어. 어, 나중에 이제 정말 이거 하는 데는 저 밑에서 햇빛 쪽에서 기다려. 알겠습니다. 좀 햇빛 인사를 좀 가서 하죠. 자, 오늘은 멋지게 승행분이 일정을 자 설명할게요. 오늘 뭐 할 거죠? 네, 오늘은 저 한번 원투 때를 좀 던져가지고 한번 도다리하고 놀래미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스케줄은 여기 밑에 보면 좀 거북선하고 좀 소라가 좀 많거든요. 그런 걸 한번 캐가지고 한번 종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그러면 승행분하고 날씨는 되게 춥고 바람도 많이 심하지만 가족에서 신나게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놀래미 잡으세요. 어이, 제대로 잡았다. 아, 자, 첫수 완수했습니다. 자, 놀래미 완수했어요. 바람이 불어도, 이리 바람이 불어도 되네. 예? 바람이 불어도 돼. 잘했어. 아니, 완수했습니다. 근데 딱 바람 한 번으로 딱 좋았을 텐데. 그래, 좋겠지, 멋집니다. 예. 그래. 체크해서 바로 나왔다. 한번 도다리 잡았어. 도다리 좋았어. 도다리 오늘 도다리 도다리 4짱 네, 도다리 4짱. 와, 이거 도다리 4짱이라고. 도다리 20짱이만 나와도 내가. 지금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한 10도 되겠다. 10도 그자 영하 한 10도 되는 거야 체감 온도가. 손이 아주 다 바로 그냥 손이 바로 온다. 그렇지. 보증은요, 보증은. 소리가 좀 얼어 웃겠어요, 이거. 보증에 담아. 보증은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네. 이거 한 번씩 키워. 어? 네. 손으로 딱 키워. 내일 빛을 하실까? 와, 와그리. 와그리, 와그리. 이게 좀 본체까지 따라왔네. 이게 다 여기 홍합 던지세요. 홍합 본체 해가 지는데 이쪽에 나 바로 다 옮기잖아. 그러면 지금 옮길까요? 어휴, 거울에 가 있네 여기다. 내 이거 죽은 거네요. 죽은 거야. 어, 가오리가 다 있네, 여기. 요 안에 좀 살이 있었는데, 어디 갔어? 요걸, 요 안에 있었어요, 살이.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내 위치. 내 위치가, 이 위치가 내 위치다. 내 위치를 보고, 반향을 보고. 네, 놀래미 새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그거 다 닫았죠. 그 해삼 또 파괴해가지고 넣어놨는데. 해삼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오늘 해물 파티인데요, 여러분.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네. 칼이 춥다, 안 되겠다. 빨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우, 추워라. 차에 들어가라니까. 일단 그 물때문에. 어, 이거 좀 조심. 오늘 엔딩 하자, 엔딩. 네. 아, 오늘은 우리 성인군하고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덩치가 이래도. 예, 네, 산만하지요. 그제도에 살다가, 바닷가에 살다가 지금, 경북 상주로 이사를 가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와서 우리 성인이 만나서 바다도 가보고 산도 가보고 막 재미나게 놀라고 했는데요. 서로 간에 좀 예의치가 않았어요. 이 한겨울에 오늘 와서 몇 마리 잡아봤습니다. 우리 승현이가 뭐 잡았는 거 우리 확인해보자. 확인해서 해보자. 네, 지금 성게가 4마리 정도 되고. 순게 4마리? 해삼 2마리. 오, 이거는, 이거 노래미가? 네, 노래미 새끼 한 3마리 정도. 우리. 색깔만 다르가지 그래도 좀 피부를 잡았습니다. 피부를 똑같나? 이게? 네, 이것도. 이건 또 색깔이 약간 다르다. 네. 빨갛네. 노래미. 이건 색깔이 좀 노래미. 가리비도 승현이가 땄네. 이야, 멋지다, 이거. 아직 살이 붙어있어야 되고. 오, 그렇네. 돌돔들이 좋아하는 우리 성게죠. 그 다음에 여기 해삼. 우리 해삼도. 해삼도 큰. 해삼도 한 마리 더 됐건데 내가 아까 두 마리 잡았는데. 여기. 바다에는 해삼이죠. 산에는 산삼이고 그만큼 좋은 겁니다. 하늘에는 뭐죠? 하늘에는 이거 고동 같은데. 이게 거북선인가? 네, 제일 큰 거 이렇게. 이게 거북선이구나. 네. 자, 우리 사실은 오늘 이거 잡으러 왔잖아. 네. 이거 뒤에 삶아가지고, 이런 뒤에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이렇게 살을 좀 쫙 빼면 될 것 같아.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수압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 정도 같은 거 막. 아, 노래미야. 잘 가라. 잘 가라.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성현이가 딴 거 여기 가리비하고 또 이게 바지라 그 다음에 조개 종류 조개 종류들아 또 아빠하고 가서 먹는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 성현이하고 알뜰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 헤딩. 네, 그럼 잘 살고 상주도 잘 살고. 네, 여러분 꼭 매일매일 산사인부산 열심히 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홍보 다 했습니다. 제 유튜브로 제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전화도 오고 해서 만나고 때마침 생물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서 앞으로도 또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아자아자. 아자아자.